0030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코오롱 글로벌입니다. 코오롱 글로벌, 은는 동사는 1960년 협화실업으로 설립되어 2011년 코오롱 아이넷 주식회사와 코오롱 BNS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여 코오롱 글로벌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건설 사업 부문은 코오롱 하늘채, 린든그로브와 같은 주택 브랜드를 앞세운 주택 및 건축 분야와 도로 / 교량 등을 시공하는 토목 분야 및 SOC 사업을 영위 해외 상하수도 시설을 시공하는 환경 사업, 풍력 발전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으로 이루어진 종합 건설업을 영위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60년에 설립되어 1978년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으며 2011년 코오롱 아이넷과 코오롱 BNS를 흡수합병하여 현 상호로 변경 대시 건설 사업 및 상사 사업, 철강, 에너지, 비료 등 휴게시설 운영 사업, 덕평 휴게소 등 기타 사업 부문, 스포츠센터 운영 및 컨설팅, 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2023년 1월 모빌리티 사업을 영위하는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신설법인, 과 건설, 상사, 스포츠센터 운영 사업을 영위하는 코오롱 글로벌, 존속법인, 로 분할하였음 재무 대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스포츠센터 이용객 증가 등에도 건설 부문의 기성실적 축소 및 유통 부문의 역성장, 자동차 판매 부문 분할에 따른 영업 중단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 감소 대시 원가 구조 개선에도 지급 수수료 등의 판관비 증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유형 자산 손상 차손 제거 등으로 순이익률은 상승 대시 국내 건설 투자 부진이 예상되나 주택 부문에서 일정 수준의 수주 잔고를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전면 해제 등에 따른 스포츠센터 이용객 증가 등으로 매출 성장 가능할 듯. 2023년 7월 18일 기준 장마감 코오롱 글로벌의 시가총액은 2,55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코오롱 글로벌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534위입니다. 코오롱 글로벌의 상장 주식수는 1,893만 2,700여세 주입니다. 코오롱 글로벌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코오롱 글로벌의 퍼은 2.58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7.8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1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69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1,69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8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223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45배. 29,67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96%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18,5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764억 원, 1,869억 원, 1,667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805번지억 원, 1,370억 원, 1,421억 원입니다. 코오롱 글로벌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403번지 03% 사인이고 유보율은 350.45%입니다. 부채 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7.62이며 전일 대비해서 11.38-0.4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14.14이며 전일 대비해서 15.85 더하기 1.7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오롱글로벌의 2023년 7월 1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3,5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3,830원보다 33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3,640원입니다.